그러니까요. 중국의 돈으로, 중국의 돈으로,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어떤, 이츠 굿 아이디어의 협상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중국 돈을, 2천억 불을, 갖고 와서, 물건을 사가라고, 사가기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500억 불은, 또, 농수산물을 사가기로 했어요. 추가로 사가기로 했어요. 기존의 거는 기존의 것대로 하고, 추가로 더 사가는 걸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2천억 불이 미국으로 돈이 들어올 거죠. 그죠? 좀,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자, 생각을 해보면, 중국 증시가, 중국의 돈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증시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될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그제 계속 자, 지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부터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상에 자, 아침에 타결이 국산 그죠? 어떤 금리 영향을 줄 것인가에 상승률 대한 예고하는 분석을 계속 해야 것이고요. 되거든요. 일단 국산 그죠? 버리시고요. 중국 일단 돈이 국산 들어온다. 보면 국산 그러면 국제적 대외 분쟁은 증시 가능성이 없을 상승에 것 같고요. 아침에 좀 밑으로 핵심적인 내려 적인 올 작용을 건지 안올 건지 하게 그때 되지 않겠냐. 국제적 이런 분쟁이 있죠. 게 내려 제가 이슈가 굉장히 말씀드리고 심각하고 싶은 여전히 강세 내용이에요. 추세를 유지하고 그죠?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어제 기초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게 미국의 보면은 어제 상승률 나스닥이 그리고 만기라서 그런지 전혀 움직임 없이 뭐 그리고 시가에서 그 삐비적삐비적 외국인 거래 거리다가 끝났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들어가니까 자, 그래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오르긴 어떻게 했는데요.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28,267.16, 바라보고 계실 것 31.27포인트가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승을 것들이 좀 했고요. 자, 이제 나스닥은 미국 증시가 8,823.36, 전체적으로 그런 게 9.13포인트 들어가면서 주식 시장에 올랐습니다. 네, S&P 기대감이 500은 떨어지고 여기저기 주식시장에 3,192.52, 1.07 포인트 올랐고요. 그래서 자, 주식이라는 것은 골드는 어떤 1480.10,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하는 0.40포인트, 것이나 0.40달러 내려가는 내렸네요. 것이나 오일은 주식시장에서 60.89, 그죠? 위로가 0.68달러 올라가는 올랐습니다. 거를 봐야 이제 되겠다. 10년 만기 채권, 미국 10년 만기 채권은 1.878, 마이너스 0.0111, 자, 중국 그런 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자, 퍼센트라고 중국 그래야 때도 되겠죠. 상승을 좀 하게 됐고, 1.878을 아침에 기록하고 중국은 있습니다. 중국 자, 요거는 어제 뭐냐면, 미국의 증시는 이미 경제 과열 신호를, 전망까지 딱 좋죠. 보이고 예, 있고요. 그래서 조정 구간의 시기로 예, 아침에 접어들지 않나 증시 싶은 이쪽으로 올라가면 생각을 박스 가능성이 커질 할 거고요. 수가 있고요. 그게 섣불리 이제 이제